안녕하세요. 칼럼 읽어주는 닥터 토마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은 서울대 병원이 찾은 ADHD 유발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칼럼은 오늘 읽어드릴 칼럼은 이제 그 제 칼럼이 아니고요. 프레시안에 써져 있는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 김북년 교수가 써놓은 칼럼인데요. 이 칼럼이 정말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ADHD에서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칼럼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칼럼 제목은 ADHD 유발자 포탈레이트라는 제목이에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프레시안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발표된 글이 나옵니다. 요 그 굉장히 긴 글이라서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핵심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참 이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제가 이제 치료 방법만 차이가 있어 저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기본적인 이해나 이런 것은 제가 이 김북년 교수님의 글에 그 발표에 대해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 칼럼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게 충격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요 중간에 있네요. 중간에 중간에 있으면 이제 ADHD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이 아이들의 뇌 영상을 보면 건강한 아이들의 뇌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대체로 요약하면 본래 나이보다 최소 2년 정도 늦은 뇌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나 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줄었고 전두엽과 다른 부위의 연결성이 위축되어 있는 점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ADHD 아이들을 갖다 MRI 찍어갖고 양상을 갖다 보니까 전두엽 그러면은 앞머리 된 피질인데 뇌 두께 자체가 얇다는 거예요. 얇아. 그러니까 즉 2년 정도 얇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8살을 기준하면 뇌 크기가 6살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학년인 아이면 뇌 크기가 1학년 정도밖에 두께가 안 된다는 거고 그게 연결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게 잘 안 되어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ADHD 경향을 보이는 애들은 대체로 2년에서 3년 정도 뇌 발달 상태 크기도 작고 발달 상태도 떨어진 상태라는 거지. 이 전두엽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기조절, 감정과 사고통화, 공감능력 발달 연관되는 걸 볼 때 이 ADHD 애들이 이 뇌가 위축되는 게 큰 근본 원인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산만한 아이들이라는 게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고 이걸 입증하는 논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논문이죠. 뇌 영상상 보면 뇌 조직의 크기 자체가 작더라, 얇더라, 그리고 느리게 자란다는 거다.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이게 이 주위 ADHD 아이의 약물 치료를 갖다 시행하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보면은 전두엽 기능성이 회복되고 연결이 잘 되면서 원래대로 좀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좋아진다. 6개월 정도 하니까. 그게 천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 2년 정도 발달 지연이 있는 건 맞는데 치료하면 회복도 잘 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 후천적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선천적인 장애면 이게 회복이 빨리빨리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뇌 성장을 억제하는 것들 갖다 좀 제거만 해주면 금방금방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약물 치료 중단을 본래로 돌아간다는 한계는 여기서 지적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노여 칼럼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ADHD 아이들이 뇌가 이렇게 작은데 2년이나 발달이 늦을 정도로 두께가 얇은데 이게 왜 만들어지는가를 갖다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푸탈레이트라는 환경 독소를 갖다 의심해 본 거예요. 푸탈레이트들. 이 푸탈레이트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플라스틱 연화제로 환경 독소 일종이거든요. 이 초등학생들의 이건 시간이 빠른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충동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ADHD 아이들의 그 소변을 모아서 푸탈레이트 양을 갖다 비교해 보니까 ADHD 경향이 강할수록 소변에서 푸탈레이트 함량 자체가 많이 나오더라. 즉 ADHD 애들은 이 푸탈레이트라는 환경 독소를 체내에 많이 갖고 있어서 소변에서도 검출이 많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많이 되더란 얘기지. 그 다음 또 비교를 해봤는데, 푸탈레이트가 산모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해도 비교해봤는데, 산모 몸속의 푸탈레이트 농도를 비교해보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애들이 태어났을 때 보니까 뚜렷한 발달 지연을 보인다는 거죠. 이거, 그러고 비교해보니까, 푸탈레이트가 높을수록 뇌 피질 두께가 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칼럼에서 보면. 그러면 연관성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환경 독소가 산모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한테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푸탈레이트가. 산모를 통해서 들어가면 아이가 발달 지연 양상을 보면서 뇌에 피질 두께가 얇게 만들어져서 지연 상태가 아기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땐 괜찮았다가 성장 과정에 푸탈레이트에 노출이 되면 뭐가 되는 거냐? 에? 뇌 두께가 성장 지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 발달 지연이 만들어지고 뇌 두께가 한 2년 정도 지연이 되면서 ADHD 현상을 보이는 거다고. 즉 상관관계가 이 칼럼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푸탈레이트가 ADHD를 갖다 만들어낸 굉장히 강력한 유발력이다. 그리고 푸탈레이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의 뇌는 피질의 성장 지연으로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그래서 또래보다 대체로 2년에서 3년 정도 뇌 두께가 덜 자란다. 덜 자란다. 이걸 때문에 ADHD가 만들어진다. ADHD가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걸 알려주는 엄청난 훌륭한 칼럼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ADHD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심리치료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의 뇌 두께가 정상화되는 것. 이게 치료예요. 어떻게 두께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어떤 거? 푸탈레이트라는 환경독소가 공격하니까 이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거 방법을 고민하는 게 치료의 근본인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치료법들이 현재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자, 긴 칼럼이라서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몇 개 핵심만 요약을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칼럼을 좀 궁금하게 보셨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주 강추하는 칼럼입니다. 오늘 칼럼 있는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